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해 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울림을 전해드렸던 소통의 고수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소통의 고수 시즌2에서는 명사들의 삶의 경험과 그분들의 삶의 철학, 다양한 또 메시지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소통의 고수 시즌2 첫 번째 강연자는 굉장히 그 화려한 수식어들, 키워드가 따라 붙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설명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 그리고 여성 마약 범죄 수사 팀장까지 정말 화려한 수식어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오시기까지 또 지탱해 주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소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형사 박미옥의 저자 박미옥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뭔가 우뚝 서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을까?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옥이라고 하고요. 왜 소통과 관계를 전직 경찰관한테 강력 경사를 30년 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소통과 관계를 이야기했을까? 사실은 범죄 현장 자체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강력 형사 그러면 다들 잔인한 범죄, 무서운 범죄. 그래서 바로 생각하시는 게 무서워요. 그 일을 어떻게 30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경찰서를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그때 저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평생 경찰서를 출근하는 이건 뭐지? 그리고 평생 이렇게 안 와보셨다는 분이 많은데 제가 만나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건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대부분 가족 간에, 지인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인정해달라,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터져서 싸우는 사건을 많이 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명퇴를 한 지 한 3년 되었는데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궁금해서 책을 쓰기도 한 저자인데 저는 사실 책을 쓰면서 아무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박미옥이라고 출판사에서 제의를 하길래 한 칼에 온 느낌. 그래, 형사도 사람이다. 박미옥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 강력 현장을 보면서 사람이 고민한 이야기다. 오케이. 그리고 형사 박미옥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럼 그렇게 요란하게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까지 승진한 사람이 왜 총경을 달고 서장을 하지 않은 채 명퇴를 했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 노후 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만뒀느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잣대, 사회적 성공, 삶의 안정, 그게 과연 인생의 목표인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부부간에도 싸움이 많고요. 부모간에도 갈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과연 사회적 성공이고 삶의 안정적 지향점인가? 제가 형사 1막은, 인생 1막은 경찰관으로서 강력 형사로서 살았지만 인생 2막은 지금 작가로서 또 다른 예술 작가의 또 어시스트로 살고 있습니다. 앞에는 범죄로 세상이랑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유통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술로서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저는 그걸 왜 선택을 했는가? 뭔가 내 인생에 범죄만 잡다가 범인만 잡다가 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공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사람을 통해서 철학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예술로서 인생 공부를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인생 공부하는 노동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쏟아져서 제가 뜻하지 않는 강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뭐 강력팀장, 뭐 강남 강력계장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뭐 만사간의 살해 사건, 숭례문에 대한 사건, 뭐 탈주범을 쫓던 이야기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책을 딱 펼쳐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야. 사람 앞에 주저하고 사람 앞에 고민하고 타인 인생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사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자랑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 자랑한 이야기 돈 주고 책 사보시겠냐고. 그죠? 네, 남 자랑한 이야기 책 사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자기 당착에 빠지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책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봐요.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같아야 읽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저는 책을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독자가 듣는다는 걸 책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오는 균형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이때 한번 얘기하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도대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친구는 괜히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가족은 말해도 말이 되지를 않아. 지인하고는 체면 때문에 말 못하겠어. 그러면 도대체 내 심정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달라는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드는 이 감정? 사회생활이나 인생 이야기 말고 진짜 내 이야기? 지금의 나의 고민?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든 털어놓았을 때 상대가 어떤 틀 없이 들어줄 사람, 아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에 봤던 게 그것을 외치다가 그것을 요구하다가 범죄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퇴직하기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이런 것인가 30년을 보고 바람 피운 아줌마, 바람 피운 아저씨의 일도 많이 했지만 잔인하게 부부가 싸우다가 죽은 사건도 정말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잔인한 사건을 봤지만 그 사건만큼은 제가 정말 인간의 이 마음이 뭔가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에 막 도착해서 안락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보려는데 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육지에 있는 딸이 부모님이랑 항상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데 이틀 동안이나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엄마도 전화 안 받고 아버지도 전화 안 받고. 112 신고 내용도 이상하지만 이미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는데 창문 너머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한참 감식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형사의 운명은 제 첫 번째 멘트가 뭐겠어요? 어떻게 죽었어? 이게 첫 번째 저의 멘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 있고 남편은 현재 소재가 불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수색 방향과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고 감식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 그 장소는 특히나 제 기억 속에 남았던 게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방을 빗자루로 쓸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정말 깎은 듯 만들어진 정원에 제가 서 있는데, 과연 이 정원은 아내가 가꾼 정원일까, 남편이 가꾼 정원일까. 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 차를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군요. 깨끗한 차와 아주 수더분한 차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차는 깔끔했고요. 아내의 차는 수더분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으로 일을 해서 재산을 많이 벌으셨던 분들 같은데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남편은 마지막에 자살로 발견이 돼서 왔고, 비록 우리는 공소권 없음으로 그 일을 사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를 끝내지만 이런 일일수록 쉽게 생각하면 변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근가는 담당 형사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40방 제대로 읽고 와야 된다. 그 40방에는 부부간의 대화가 보인다. 야, 너 나한테 그랬지? 인정해. 위협현이죠. 그러면 누구도 가족 간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러고 또 칼을 잡아요. 사람 감정은 무섭게 대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네가 날? 여기도 생기겠죠? 그럼 진짜 찌른다? 이런 또 주저헌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수많은 대화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어요. 인정해라. 너 나 무시했지? 어? 아니면 나 너 죽인다? 이런 수많은 말들이 칼의 자국에 있어요. 부금을 다녀온 형사가, 과장님 이번은 정말 이상한 두 방이 있대요. 복부를 두 방 찔렀는데 다 죽은 12시간 후에 찌른 상처 같다는 거예요. 사후 경직도 다 됐고 피도 다 끝났고 어떤 반응도 없는 그 사람한테 왜 두 방을 찔렀을까요? 12시간이나 지난 후에.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감정은 뭐냐? 자기합리화 같은데요. 뭐죠? 자기합리화. 그래, 나 죽일 사람 죽인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난 할 일을 한 거야. 그 두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화가 덜 풀린 거래요. 화가 덜 풀렸다고 12시간이나 주나 그 죽은 사람한테? 도대체 이 감정은 뭐죠? 근데 여러분 다들 이 시간쯤에, 이때쯤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화가 나면, 우리는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나 내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직면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깊은 애정의 관계일 때, 그죠? 동질감의 관계일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부부들이 왜 주되게 싸우게 해요? 동일시하기 때문이래요. 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 마음 같이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 다음 또 하나, 나는 상대 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요구합니다. 날 인정하라고. 그리고 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참 성숙한 지성인이면 내 감정을 직면할 줄도 알고 내 마음도 볼 줄 알면서 밑꼬라지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강역 현장에서 배웠었다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꼴이 다른지, 저마다 각자 그렇게 요구사항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도 그대로 봐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아주 이기적으로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나 너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 너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우리 공유하고 사는 관계 아니야. 공존하고 사는 관계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의지하고 싶거든요. 기댈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자기 꼴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성질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나도 인정받으려면 내가 널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감정부터 쌓이다 보니까 이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라는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관계 속에 얘기하는 성공,
삶에 대한 안정 이런 이야기나 했지. 난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너와 내가 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너는 저 상황이 저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죠. 왜? 가족은 그냥 무조건 알아줘야 되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죠? 그 30년, 40년 사셨던 분들이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럴 때, 그분은 무남 동료를 두신 분이셨어요. 그 딸이 안고 갈 상처가 또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은 이 딸의 상처를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참 딜레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 앞에, 타인과 다른 내 모습 앞에 멈춰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감정이라면 너는 무슨 감정일까?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이 잘 돼요.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에, 안 알아주는 반응이 오는 순간에 균형감이 사라지죠. 이게 문제예요.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힘. 오늘은 요거 하나 해보자고요. 그죠? 그 순간에 한번 멈추자.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감정이 올라와서. 이것도 굉장히 성숙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동생이 항상 와서 술의 끝에 형님의 멱살을 잡고 분풀이를 하죠. 뭐라고? 장남이 다 받아갔으면, 응? 너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항상 본인이 못 사는 게 형 탓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날도 술을 한 잔 먹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깨고 형님의 울대를 딱 잡았는데 형님이 그 자리에서 대자로 꼬어버립니다. 112로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내가 형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동생이 옛날부터 그럴만 하다는 거 알아봤다. 저 남봉꿍 끝내 형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난리가 나고 경찰서에 항의 전화가 오고, 응? 저런 못된 놈 왜 빨리 안 잡아주냐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의 숙제, 부금을 갔는데 병사라는 거예요. 신장을 봤는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주 중증. 이거는 신장 부분 동맥경화 중증으로 죽은 병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동생을 찾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병사지만 우리는 당신이 폭행으로 사람을 죽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 형님은 자신도 동맥경화가 걸린지 몰랐지만 그래도 몇 시간, 며칠,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근데 그 순간에 당신이 자유롭지 않다. 그 죽음의 시간. 당신이 그 울대를 잡았을 때 형님이 심장이 잘 못 돈 거예요, 그죠? 2년 3개월 실형을 받았죠. 실형이 조금 작아 보이나요? 폭행치사니까 그럴만 하나요?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왜 너 나한테 준 거 없냐라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받는다, 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손해본 마음이 또 더 큰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0일 수도 있다. 5일 수도 있다. 이 수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고받는다의 개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마음이 드냐고요. 손해보는 마음. 왜 손해보는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기준이면 손해보는 마음이고 내 기준이면 손해 안 나는 기분인가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죠? 요즘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왜 망한 거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형제 간에 우위가 없어서?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나쁜 것 같아서? 부모 선택할 수 있나요? 형제 간에는 다 우위가 있어야 될까요? 나부터 우위 있는 행동은 했을까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편이 되어 줘본 적이 있나요? 내가 힘들면 세상도 힘들었어요, 그죠? 내가 네 편은 못 돼주지만 너는 내 편이 되어주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가
그러면 망했다로 들려야 되느냐? 아니죠. 아, 버겁고 힘들다는 외침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버겁고 힘들게 됐을까? 이때 하나 생각해야죠. 왜 힘든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 너도 힘들겠구나. 우리는 각자의 목에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얘기를 다 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다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고요. 제가 형제 중에 몇 번째고요. 제가 오빠 때문에 대학을 못 갔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뭐.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왜? 자기 상처가 아프지. 타인의 짐이 더 아프겠어요? 내 상처가 제일 아프지. 그 아우도 자기 상처만 봤지. 형님의 무게는 또 안 봤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재산의 무게를 둔 걸까요? 마음의 무게를 둔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는 거죠? 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뭘 보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느냐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남편의 뭐가 보이는 건지, 나고 자꾸 형님의 뭐가 보이는 건지, 나는 무엇을 자꾸 형님한테 요구하는지, 나는 친구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왜 나한테 이러지 않는지, 그 내 시선을 보는 문제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너무 인생이 무겁죠. 사랑 얘기 한번 할까요? 아주 낭만적으로 끝낸 사랑 얘기. 요즘 같으면 안 돼요. 스토킹 바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라서 제가 약간 낭만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아직 순수한 여대생이 사랑을 하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지만 옛날 남친이 와서 협박을 한 거죠.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재수를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던 고시원 실장이랑 사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든 시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옥상에서 나눈 대화는 얼마나 낭만적이었겠어. 근데 대학을 딱 합격해갖고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랐겠죠. 멋진 남자들이 너무 많았겠죠. 바로 애인이 생긴 거죠. 이를 알게 된 고시원 실장님께서 협박을 시작한 거죠. 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어? 아직은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하는데 돌아와라. 심지어 가스불 틀어놓고 죽자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단계까지 가는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너무 변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먼저 위험 진단을 해봤습니다. 피해자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위험한 사람이냐? 폭력이 심한 사람이냐? 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질문에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근데 또 이때 우린 경계해야 돼요. 여성적, 사랑적 감정에 용납하는 문장인지,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사례를 반드시 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사람이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폭주하기 시작하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시원 실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꿈이 있대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되고 싶은 직업군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까지 듣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구속시킬 자신이 없다. 그런데 절차대로 그냥 수사하다가 일이 생기면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혹시 네 마음으로 그 가해자와 이야기를 정말 해봐도 되겠느냐. 사건을 유예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제하에 내가 대화를 한번 나눠봐도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를 불렀어요.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사랑 안 한다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듯 상대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 변한 것도 마음인데. 이때는 약간 경찰 앞에 왔으니까 강요가 있었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또 한번 해보죠. 변한 마음도 인정해주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냐? 사랑이라는 것도 그때 그 순간엔 나만 보길 바라고, 내 편이기만을 바라고, 소유가 있어야, 집착이 있어야, 질투가 있어야 사랑인데, 그죠?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가꾸지 않으면 너도 변한다? 네 꿈, 너의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헤어지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아마 그 피해자분한테도 내가
헤어짐에 대한 예의는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가 일거든 편지를 쓰라. 근데 내한테 붙여라. 근데 그녀에게 정말 뭐라고 마음껏 이야기해야 되겠거든. 그녀에게 편지를 쓰되 그녀에게 바로 보내지 마라. 그거는 협박이다. 나를 통해서 전달해라. 한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마무리되었어요. 예. 네. 그런 낭만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사랑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좋고 나쁜 게 아니었어요. 아프고 좋은 거였어요. 그죠? 예. 그 아픈 시간이 올 때, 아, 인생 그렇다, 사랑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있다면, 그거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혼자 폭주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때 또 한번 우리 어머님들 계신 것 같으니까, 학교 합격하자마자 말이야, 여자가 배신을 해? 아들 둔 엄마야. 딸 둔 엄마? 아직 취업 준비도 안 한 것이 구만리 같은 내 딸의 악기를 막아? 참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틀려요. 그죠?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유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은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고요. 사색은 빠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유는 생각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그게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가족 문화가 많은 곳은 굉장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죠?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년.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놈.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자식하고 잘하고 사는가? 저는 성격심리나 기질심리를 공부 많이 해서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력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잡아먹는 게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 후배인데 아들을 데리고 저희 제주도 제가 놀고 있는 책방으로 놀러 왔어요. 육지에 있는 친구인데 고3인 아들인데 딱 중2같이 반항아같이 생겼어요. 다락방을 딱 올라갔다 왔는데 중간에 매트리스가 딱 있었는데 개구지게 생긴 그놈이 2층 다락방을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매트리스가 전 중간에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지? 너는 거기 매트리스 있는 데서 누워서 놀고 싶거나 책을 읽어보고 싶지 않고 그 매트리스가 무서웠니? 그랬더니 진짜 그냥 무서웠대요. 이 친구 뭐지?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질문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사람을 째려봐서 싸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됐는데 저의 이야기는 정말 째려봤을까? 사람의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고요? 시선의 각도도 있다고요? 그럼 네가 앉았을 때하고 내가 일어났을 때하고 네가 비껴갈 때하고 내가 돌아섰을 때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각도에서도 눈빛이 달라 보일 때가 있다.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혼잣말로 아, 내 시선의 해석일 수도 있구나 라는 말을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친구랑 대화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 매트리스 보고 무섭다고 말해준 것도 그렇고 꼬박꼬박 물어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녁에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선배님 사실은 오늘 굉장히 놀랬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학폭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에 거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구가 나를 째려본다고 그 친구를 순식간에 팼는데 그 친구가 도리어 이 친구의 손가락을 깨문 거예요. 손가락 마디가 잘렸어요. 학폭의 가해자면서 손가락 마디가 잘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배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시선이 다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오늘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그 말을 한 김에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너의 아들을 보면서 참 불안이 많은 아이구나.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불안을 질문, 질문, 질문 해가면서 찾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아주 신기한 경험도 했고 대화도 재밌었다. 그랬더니 그 후에가 훅훅 울면서 선배님 제가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아들한테 그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 네가 왜 그래야 되냐는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실망이 되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계속 엄마 마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보고 한 말이 불안을 가진 아이는 안아주고 안정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그 불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력이 될 때까지 부모가 옆에 어른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만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장점은 묻지 않느냐. 마디마디 묻고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힘들더라도 그게 언젠가는 질문이 작아질 거고 그 아이로 큰 시간이 올 텐데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 하나. 다행히 그 학폭의 회의에 피해자 어머님과 가해자 이 후배 친구가 대화가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부모의 마음으로 막 동질감을 갖고 서로 자식을 몰랐던 하지만 너무 과한 결과가 난 그것에 아주 이야기가 잘 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그 친구 다녀갔는데요.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대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 두 분이 해결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부모도 내 아들, 내 자식의 기질에 응하지 않고 내 감정도를 본다는 얘기, 그죠?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도 그 일을 이미 당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근데 요즘 애들은 맥락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감정의 쓰레기통 아니야. 나한테 감정 쏟아내지 마. 어? 근데 우리는 그 말 못하고 살았어요, 그죠? 어? 어머님이 하면 말한 대로 자랐어요. 저도 7남매의 막내라서 늦둥이, 그것도 한참 늦둥이. 그래서 일찍 경찰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방임을 자립으로 바꾼 사람. 근데 그 시절 말고 이제 MZ세대, 알파세대는 틀려요, 그죠? 아직 불령소 상태의 에너지인 이 친구들이 정말 힘이 대빵인 친구들이에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MZ세대, 아직 불려파함을 즐기는 아이들이에요. 이 적흑연주야말로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인데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 인생 살아봤다고 자꾸 안정된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된대. 그거는 죽은 옛날 에너지예요. 저 불려파함이 뭐가 될지 지켜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어려서 잘할 줄 아는데 어른들은 다 자랐다고 자라지를 않는다. 아이들은 커가느라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죠? 어른들은 그래서 저 또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70대고 80대면 정말 꼰대 되면 어떡하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줄어들 텐데 이 내 생각을 어떻게 풀지? 제가 우리 앞집에 있는 올레 삼촌한테 구박을 합니다. 삼촌, 100년 전 얘기 나한테 와서 하면 우리 커피 못 마시는 거야. 저하고 30년 차이 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속도가 100년 차이 나요. 네.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뭔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공부는 뭔가? 재정립해야 될 개념은 뭔가? 사람에 대한 오해는 없었는가? 부모에 대한 오해는 없었는가?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없었는가? 나를 먼저 성찰해야 이게 진정한 출발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린 또 그때 얘기하죠. 내가 암만 하면 뭐해. 상대가 안 바뀌는데. 우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한정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예. 그래, 나 초연히 일해볼 테니까 니야 바람이 불든 왔다 갔다 해봐라. 그랬더니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심심해. 반응도 없어.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그죠? 네. 제가 강력 현장에서 늘상 본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인데도, 애인인데도, 친구인데도 우리는 기댈 듯 없이 날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이에 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무시당했다고 분노하고 그것이 잔인하게 터진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 왜 이럴까? 제가 한 공부는 그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붙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존재 또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딱 한마디. 아,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소통과 관계는 어찌 보면 나를 반추하면서 타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 현장에서 한 말이 나는 범죄꾼을 통해서 나를 봤다. 뭘 봤을까요? 나한테도 그런 나약함이 있었다. 나한테도 그런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단지 왜곡이 덜 되고 그 일을 해결하는 직업군에 있었던 거고 그분들은 왜곡이 돼서 제 앞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나쁘다, 옳다, 좋다, 그러다 이렇게만 봐서는 그 현장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고 철학서적을 읽게 됐고 제 생각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아휴 눈이 멀어서 이제 책이 안 보여. 뇌의 속도를 빠르게 굳게 하시는 겁니다. 돋보기를 쓰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소통과 관계는 나의 꼴, 나의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 내가 살면서 가졌던 그 상처, 내가 살면서 느꼈던 그 결핍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 사람은 부족하게 태어난답니다. 팔자 그러시죠? 팔자를 가지고 22가지 기운을 움직여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명리학 공부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공부가 왜 필요했는지 아시겠죠? 그 인간들을 보려니까. 그러면 부족하게 태어나다 보니 상처가 성장통이 되고 결핍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내 욕심이 나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내가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쓴 사람들을 제가 일을 한 거고 그걸 잘 쓴 사람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결핍을 이리 쓸 것이냐 저리 쓸 것이냐 내 상처를 이리 쓸 것이냐 저리 쓸 것이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게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마음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참 내가 내 위주로 말을 하다 보니 너도 답답했나 보구나.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한번 출발해봐도 좋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계셔야 돼요. 강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못한 거 하나 뭐지? 나한테 잘 안 된 게 하나 뭐지? 그거 하나 찾아서 내가 오늘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앞에 지척이라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앞에 지척이라도 괜찮아야 흔들리고 많은 에너지가 역동적인 그 세상도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자식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한번 보십시오. 꼴을 한번 딱 보면서 너는 이런 꼴이구나. 나는 이런 꼴인데 우리가 같이 건강하게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하게 화내고요. 화내다가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 그렇다라고 말하고 다시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이래야 된다네요. 그죠?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나마 저는 이걸 약간 알아채요. 아유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아, 또 내가 한 발 못 나가고 있구나. 아, 잠시 멈춰 서 있어 볼까? 기다려 볼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잘하는 말이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사회적 성공을 했다는 분도 관계를 잃는 순간 참 비참하죠. 그죠? 그러면 관계가 또 충만하려면 내가 가장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인정받고 내가 나를 인정한 순간에 인정해드리기가 쉽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도 인정하자.
오늘 그렇게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우리 박미옥 선생님의 강연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선생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사이의 그냥 이야기 같았어요. 그게 저는 사실 강력계 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우실 것 같고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범접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지만 그냥 정말 사람의 이야기를 그동안 30년 동안 보고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서 미리 우리 박미옥 선생님께 궁금하신 것들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써서 붙여주신 것들인데 질문을 직접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전 요게 좀 마음에 들어요.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이면에 긴장과 부담이 힘들지는 않으셨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가 다 경찰관 보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경찰관이 되기 전에는 문장으로만 아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 막상 범죄자를 딱 만나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야 돼? 내가 왜 이 범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나?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말고 그 잡으러 갈 때 긴장감. 잡고 차 안에 태우고 나서 엑셀레이터 위에서 제 발이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면 계속 도망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전을 철저하게 마치고 마칠수록 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가면서 저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싫은 일도 많았고 무서운 일도 많았고 그런데 내가 싫다고 안 하면 두렵다고 안 하면 제가 계속 도망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또박또박 차곡차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 들 때나 불안감이 오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러다가 걷는 사이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지나가지더라. 그렇게 또박또박 왔기 때문에 30년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건 하다가 30년 되었다. 예, 그렇게 저한테 항상 주문합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지금의 것을. 반장님도 사람인데 무서울 때도 있고 좀 긴장될 때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우리 쌤은 그럼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아, 아마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받아본 질문이셨을 것 같은데 제일 힘드셨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셨을까요?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아마 출발한 지가 이제 한 18년 돼가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이 자리 잡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 취재를 왔는데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뭐냐. 역시 미제 사건 같아요. 책에서는 어느 산에서 발견된 사라지지 말아야 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될 그 아이가 왜 야산에 벗은 몸으로 와 있어야 했는지 그 다음에 시그널에 그 사건은 해결된 걸로 나왔지만 제한테는 해결 안 된 사건입니다. 시그널을 모티브가 되었던. 골목 안에서 쌀 포대에 감긴 2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정동의 다른 주택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4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대형 비닐에 감겨 있었습니다. 납치됐다가 탈출했다는 한 여성이 납치된 주택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이 사건은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뭐 자수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어설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이랬으면 해결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런 균형을 가졌다면 이런 치밀함을 가졌다면 그런 사건이 가장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죠. 두고두고. 결국엔 형사님도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멋지게 범인도 좀 잡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해 주지 못한 그 미안함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은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법의학도 공부한 거거든요.
보이는 만큼 보이려면 지식이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또 노력을 해야 더 보여요. 그래서 죽은 자 몸이 말해주는 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만사간에 살해한 의사 사건을 했을 때도 그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인 범인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10시간 넘게 조서를 받아가면서 3년이 넘는 재판 결과로 유죄를 내리게 되는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너를 억울하게 해주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그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죽음도 억울한데 억울함을 못 풀어준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번에 선생님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신선한데요. 책에 사인과 함께 한 줄 인사는 뭐라고 써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오, 신선해요. 보통 우리 책 이렇게 저자분한테 직접 받을 네. 때 맨 앞쪽에 누구에게 해서 한 줄 이렇게 네. 말씀 적어주시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닮았습니다. 네, 느낌 오시죠? 우리는 닮았습니다라는 말에 각자 다 자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을 꿈꾸는 친구는 제가 닮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주저하고 사람 앞에 멈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그래요. 라는 분도 많으시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닮았습니다. 모두. 네. 오늘 우리 소통의 고수 이제 시즌 2 정말 첫 강연자 분이시거든요. 박미옥 쌤이 첫 강연인데 저는 너무 이미 많은 걸 배웠어. 그죠? 너무 많은 소통에 대해서 쌤한테 오늘 메시지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 범죄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일상 속수다로 풀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책이 대신해 준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너 책으로 배웠냐? 아닙니다. 책이야말로 사람들이 고민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철학을 참 좋아하는데 철학은 지식의 허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천적 의지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걸 실천하고 사는, 내가 생각한 것을 오늘 하나 행동하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고 오셨잖아요. 이제는 발로도 살고 몸으로도 살아보고 마음으로도 살아보고 너무 많은 걸 짊어지지 않고 사셨으면 합니다. 실천적 의지로.